지역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중에 하나 작년에 한 지역에서 플랜카드가 붙었잖아요. 네. 1세대의 변화도 이제 서서히 시작이 된 것 같고요. 이미 뭐 시어머니가 우리 명절 이제 없애자 이런 쪽도 많아졌고요. 실질적으로 옛날하고 다르게 음식 종류수를 줄여고 하는 거 되게 많고요. 또 음식의 양 줄이는 거, 또 아예 음식에 대한 거 구애받지 않게 이번 명절은 건너뛰자 하고 윗세대가 제안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젊은 세대들은 명절에 대해서 중요성이 뭔가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너뛰기도 하고 그리고 명절이 만약에 5일이 이렇게 길면 이번 연도 길잖아요. 하루 그냥 외가 친가 이틀만 갔다고 3일은 해외여행을 가는 거예요. 명절 때 그냥 공항에 그 비행기 표가 없다고. 맞아요.